신약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주를 받는다 하셨습니다. 하나, 지구촌의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계시록을 다 가감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오늘날 계시록을 가감한 이들이 계시록을 통달한 신천지 열두지파에게 초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것 같이 또 이단이라며 핍박하였습니다. 누가 참 이단이겠습니까? 예수님 초림 때는 예루살렘 목자들이 예수님을 이단 마귀라며 핍박하더니 오늘날은 계시록을 가감한 개신교 목자들이 계시록을 통달하고 입맞은 신천지 열두지파에게 이단이라며 핍박과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신약 계시록에는 입맞은 열두지파는 천국에 들어가고 이들을 핍박하는 자는 지옥 불 속에 들어간다 하였습니다. 왜 이 약속을 믿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열두지파는 계시록을 통달하였고 이 외 기독교인들은 다 계시록을 가감하였습니다. 신천지와 개신교 중 누가 참 정통이고 누가 참 이단입니까? 또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신약 성경 말씀으로 답해 보십시오. 신천지는 진리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신천지는 핍박하는 개신교에게 누가 이단이고 누가 정통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약 성경 말씀으로 대중 앞에서 시험을 쳐보자고 수차 제의하였으나 한 명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신천지가 진리로 개신교를 이긴 것입니다. 개신교가 총동원해서 신천지에게 마치 물을 들이붓듯이 핍박을 가하였으나 개신교는 날마다 성도 수가 줄어들고 신천지는 날마다 대부흥하였습니다. 하여 온 세계의 많은 기독교회들이 자기 교회 간판을 신천지로 바꾸어 달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 참이고 진리인지는 함께 성경으로 시험을 쳐보면 알 것입니다. 개신교 목자들은 왜 공개 성경 시험에 응하지 않습니까? 개신교가 시험에 응하지 않은 것은 시험을 치기 전에 이미 개신교가 100% 진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가 참인지 시험 한번 쳐보기를 다시 한번 제의합니다. 거짓 목자들에게는 성령이 아닌 악령이 함께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을 가감하고 비진리를 가르치는 자는 악령이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계시록을 가감하고 거짓 증거를 가르치고 배우면 지옥 간다 하였습니다. 개신교 목자들이 이단이라 하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은 계시록을 통달합니다. 해서 누가 이단인지 가리고자 약속의 말씀으로 시험을 쳐보자고 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시험을 쳐보면 진짜 이단이 누구인지를 알 것입니다. 온 세계 성도들이 신천지가 전하는 계시 말씀을 듣고 보고 참 진리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핍박 중에서도 신천지로 모여들고 있어 신천지가 순식간에 급성장하고 있음을 듣고 알 것입니다. 핍박하는 개신교는 날마다 성도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핍박받는 신천지는 날마다 급성장하므로 금년에는 11만 명 수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식물, 동물들도 먹을 것을 찾아다니며 그것을 먹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 영이 살기 위해서 영적 양식을 찾아다닙니다. 한데 사람인 성도가 진리를 왜 모릅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소경, 귀머거리입니다. 신천지는 날마다 진리로 비진리를 이기므로 교회가 차고 넘칩니다. 해서 매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신천지에 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계시록에 입맞은 열두 지파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계시록을 가감한 전통 기독교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신약 성경 계시록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신천지에 와서 계시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